예, 놀이공원에 온 건지 아니면 공부하러 온 건지. 놀이공원 항상 즐거운 상상. 광우 네. 학생이 살이 빠지더니 훨씬 더 젊어져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예. 소년과 같은 얼굴. 아이돌이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몸놀림이 아, 적응 안 됩니다. 예전보다도 아주 더 이렇게 아,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놀러 다니면서 성경 공부는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 요즘 춤추는 게 좀 더 가벼워졌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아, 그래요. 예전만 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춤만 추지 말고 또 성경을 더 열심히. 네. 네. 그래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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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복습 우리 지난주. 아, 벨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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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고.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기서 네. 교회에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네.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표상으로 벨릭스가 이제 그렇게 이미지 되어 있죠. 네. 네. 이 벨릭스가 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 결단을 미루는 순간. 맞아요. 미루는 거, 미루는 거. 다음에, 다음에. 네. 저처럼. 확고. 네. 연기하고.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바꾸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감동은 받는데 아, 그냥 나중에 이루고 말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 때는 말씀을 들으면 지배들을 가진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라고. 요즘은 그냥 교회에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자라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래서 귀신이 교회 다닌다는 정말 몰려왔다 몰려왔다 예, 왜 이렇게 뭐 축도가 끝나기가 그죠. 무섭게 빠져나가 그렇게 정말 귀신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등록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신랑은 네. 목사님이 항상 말씀 끝나고 이렇게 네, 거기 악수요. 밖에서 악수하게 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1층에서 또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2층으로 해서 이렇게 가세요. 아, 아, 그래. 그게 부담스럽구나. 네. 네. 뭐 그렇다고 남편이 벨릭스는 아니니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지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결단을 미루게 되면 늘 듣지만 지식은 자꾸 들었으니까 지식은 자꾸 늘어가는데 네. 결단이 없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또 벨릭스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양심의 소리를 그렇죠. 네, 네. 듣지 않을 자꾸 그렇죠.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양심이 무뎌졌을 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일말에 그 양심을 터치할 만큼 사실 벨릭스가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겠어요 이미 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벨릭스가 그 의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자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랐던 벨릭스가 네. 드디어 찔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어요 또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돈이요, 돈. 그렇죠. 세수의 가치. 네, 네. 어. 그래요. 우리가 이걸 말했어, 이거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결국은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갖춰온 연보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네. 아, 돈이 있어? 이거에 꽂힌 거죠. 수많은 그 복음이 들릴 때는 별로 안 꽂히다가 돈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돈을 얻을까 해서 자꾸 또 부르고 자꾸 또 부르고 네. 계속 듣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도 우리가 돈을 바라고 성도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죠. 하지만 내가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원하는 그것,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벨릭스와 같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성사학당 모든 학생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5장으로 왔어요. 몇 장 남지 않았죠? 어, 네. 네. 사도행전 25장 네. 1절부터 와. 22절까지 읽을 텐데요. 네. 자, 오늘은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2강 인생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이다. 자, 25장 1절부터 5, 5구절씩 광호 학생부터 읽고 네. 나머지 두 구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제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우, 긴 내용인데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더 잘 읽은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이름이 많았는데도 참 잘 읽었어요. 네. 우리가 이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주제가? 우리를 성숙. 인생의 문제는? 성숙. 인생의 문제는 성숙이 도구이다. 네. 인생의 문제는? 문제. 네. 문제는? 네. 성숙의 도구다. 도구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다.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죠. 네. 네, 지금도 문제가 있는 표정이에요. 문제 덩어리야. 그 뉴욕타임스 중에 최장기 그 베스트셀러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카페 박사가 쓴 책이죠.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 한번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남편이 안 그러면 애들이, 애들이 안 그러면 주변 사람. 좋게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문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 또 이게 문제가 없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이날이면 사람이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미 뭐 멋지다.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아,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 힘든 거죠. 문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아 일단 힘들고 이 문제와 씨름해야 되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네. 일단은 뭐가 문제? 먹는 것 자체 처음에 태어나서 먹고 싸는 것도 제일 못해요. 네. 모든 게 다 문제죠. 그쵸.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이제 크면 나을까 싶으면 사춘기에 들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본격적인 문제. 근데 사춘기 지나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지만 어른들이 사고 치면 더 커요. 네. 노년이 되면 좀 어떨까? 그러면 이제 시니어의 계절이 와도 사실은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삶의 죽음까지. 어쩌면 산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인생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드디어 25장까지 왔는데 사실 이렇게 와서 이 25장은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만 바뀌면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맨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또 드러내는 주제가 좀씩 달라요. 근데 이 본문까지 오기 전에도 바울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딱 바울이 이제 유대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죠. 근데 야고보하고 이제 회포를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는 신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 오해 때문에 변론을 했는데 변론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 천부장도 그냥 바울에게 문제가 없는데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계속 천부장이 이 바울을 지켜요. 근데 이 천부장에게 간 게 굉장히 인생에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 천부장의 보호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거기서 예루살렘 어디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바울의 문제는 끊임이 없었지만 그 문제가 바울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애가 혹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이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문제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참 많았지만 바울에게 인생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연속이에요. 자, 그렇게 문제가 뭐 좀 어떻게 잤나 했더니 이제 벨릭스를 만나고 나서 벨릭스가 어떤 존재였죠? 벨릭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젊어지시더니 이렇게 영해지시더니 이렇게 생각도 단순해지고 그래 이 벨릭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철권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포악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바울을 풀러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바울의 돈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었죠. 자, 시간을 얼마나 오래 끌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그렇게 끌고 나서 이제 누가 또 부임해 왔어요? 베스도요. 베스도. 이제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 총독이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벨릭스 총독은 보통 그 주후 52년부터 한 59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일했던 것으로 네. 역사가든 말하고 이제 59년에 이 베스도가 이렇게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네.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광우학생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가 뭐 했다고요? 부임했다. 부임했어요. 근데 거기서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수도 어디에? 예루살렘. 근데 왜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가이사랴에 부르 총독들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퀴즈. 가이사랴가 더 좋을 생활하기가 좋은가요? 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뭐가 생활하기가 좋은지 말해야 하는지 진짜. 그거는 미라인 나가. 그렇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나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예. 허술한가요? 좀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하기 만만한 도시? 가이사랴? 예, 하여튼 상상력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상력을 많이 펼쳐가면 네. 성경의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틀렸군요. 좋은 추측. 틀렸어. 자, 광우가 말하겠습니다. 좋은 추측이었어요. 네, 계속 얘기해도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가이사, 그 로마 총독들은 네. 일단 예루살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네. 유대인들은 주로 늘 드렸을까요? 예배. 예배. 예, 예배.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아, 네네. 냄새. 제사 드리려면 늘 잡아요. 양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야 네. 되죠. 피냄새? 네. 피비린내가 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유대인들의 전통, 그 열정, 네. 제사.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예요. 휴양지구나.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이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르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네. 올라갔냐면 그래도 거기가 중심 도시니까 거기 이제 부임했다는 거를 알려야죠. 예, 알려야 네.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네. 자, 2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볼래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소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또 고소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진짜? 지겹지 않아요?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 예, 예. 너무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은 24장 27절을 볼까요? 24장 네. 27절을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봐요. 네. 예.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갈 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이태면 이태 2년이 2년. 지난 거예요. 아. 예, 2년.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벨릭스 아직도 있지 않고 와가지고 또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말 예. 이 그 유대인들의 열심은 예.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열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대 열심. 그러니까 누가 내가 죄가 없는데 자꾸 무고하게 끈질기게 계속 고소해서 계속 불려다닌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24장 27절에서 25장 2절로 넘어온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에게 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이 문제는 바울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이죠. 네. 이 스카펫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성장은 오직 문제의 직면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직면함으로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스카펫 백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 미란을 하네요. 아니,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나는 진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몇 년간의 이렇게 끈질긴 문제에 휩싸여서 바울이 성숙해진다고 물론 하지만 인간적으로. 예. 근데 보면 바울이
그런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바울의 성숙은 사실은 문제,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 문제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도 우리도 환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문제 중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네. 지연되는 시간이에요. 지연되는 시간. 인생의 가장 이거 정말 사람 정말 피를 흘리게 하죠. 그지. 진짜. 자, 이 지연되는 시간, 이거만한 문제가 여러분이 그냥 그 탄성이 네.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죠. 네. 아, 뭐가 일이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될듯 말듯. 예,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 밀리언셀러 이 저자인 헨리 클라우드가 존 타운샌드하고 함께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장하는가.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옳은 일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성경대로 살면. 네.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한번 실천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2년이 더 지났다 그랬죠.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감옥이겠죠. 궁극적으로 갈랜 데가 어디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로마. 하나님, 네, 예,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로마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그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하고도 네, 간단하게 그냥 중간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막 부지런히 막 쉬지 않고 넘어왔는데 어디서 걸렸어요? 여기 베르 가이사랴에서 걸린 거예요. 참 이런 지연되게 되면 우리 실망하게 되죠. 네. 아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아 내가 기대했는데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실망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이게 뭔가 잘못됐나? 아니 내게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들은 시간은 성장의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는 성경 오늘 배웠다 해서 내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일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럼 분명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늘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성장은 뭘 필요로 한다고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 지연되는 시간은 아 우리에게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지연된 시간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을 좀 찾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고소를 했어요. 네. 자, 몇 번째 고소예요, 이게? 셀 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생 우리를 성숙시키는 인생의 문제 두 번째는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 이해할 수 없는. 아, 이해가 안 돼요. 아, 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심하게 반복이 되니까.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연되는 시간도 답답한데 네. 네.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요. 아하. 계속해서. 네.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네. 아까 도대체 몇 번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계속되는 고소 속에서 이 바울은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기 정신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아, 나 이거 다 이해가 돼. 이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지금 빨리 로마로 보내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빨리 로마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이래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저도 보면 제가 성숙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미성숙의 표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네. 자꾸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죄인된 인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목회를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네. 나와요.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불평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근데 저는 미성숙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쏟아낸 말을 다 주워 담고 싶어요. 맞아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불평했지? 저희 늘 그래요. 지나고 나면. 근데 사실은 이렇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말이 많잖아요. 네. 어린아이일수록 조금만 어르면 막 불편하다고 막 하잖아요. 싫어 하면서 막 다 하잖아요. 네. 성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미성숙하다는 것은 말로 다 푸는 거죠. 말로 다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 얼마나 잘 참는지 본문 2절에 그들이 고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소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뭐 고소해봤지만 난 문제가 없었으니까 곧 해결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본문 5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윤종 학생이 한번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와, 베스도에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베스도가 여기에 네.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온 총독. 먼저 총독은 돈을 바라면서 네. 계속 그러더니 이 베스도는 한술 더 뜨면서 지금 고발해봐라. 왜 이렇게 고발을 하라고 그럴까요? 9절에 보면 9절에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뭘 얻는 마음을.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내가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벨릭스에게 베스도는 이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거나 그런 사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또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9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앞으로 가서 자,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다. 이 얘기를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자, 벨릭스가 들었기 때문에 벨릭스도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베스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25절을 한번 성우 학생 읽어보세요. 25절. 25. 오늘 20, 본문 20, 본문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일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건 누가 얘기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예. 자, 밑에 풀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예. 누가 죽죠? 바울이 바울이요. 바울이, 네. 바울이 죽는 거죠. 자, 보세요. 3절 보면, 윤종학스의 3절을, 25장 3절을 읽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 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베스도의 반응, 이해할 수가 없죠. 무죄한 것이 자기도 알고 들었고 아는데. 충분히 아는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이. 예, 이 문제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유. 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를 보호하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인생 잘 나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더니 나중에 말씀 묵상하고서 오쌤 내가 잘 나갔으면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없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찰스 인돌 목사님이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히 알고 계신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로 시름하든지 간에 그 고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사고도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이 무릎을 당신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오게 네.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게 나에게 성숙의 도구라고 고백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숙해야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바울의 심정이 돼보세요. 바울의 심정. 정말 답답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 그래요. 예, 이런 사건이 답이 펼쳐지니까 답이 없어요. 예, 네. 얼마나 그런,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아주 좋은 그 통찰력이에요. 자, 그걸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답이 없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몰라 불안한 미래. 자,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안한 미래. 네. 요즘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산다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진짜, 맞아요. 네. 과연 내가 노년에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노년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자식은 그때까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하죠. 아, 대기업에 그렇죠. 다니시는 분들도 오, 승진해도 네. 불안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요즘 김성호 씨가 그렇게 불안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 보는 게 없는데 네. 잘 사네요 살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막막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이게 불안한 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그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해요. 요약하는 단어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죠. 이 불안이라는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 모두에게 있는 심리 상태죠. 자 이런 불안한 상태. 누구보다도 불안했을 바울. 계속해서 시간은 지연되고 있는데 일은 풀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더 이해할 수 없는 꼬여.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런 예.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고 더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연되는데 하나하나 풀려가. 그러면은 어때요? 미래가 답이 보인다. 뭔가 좀 더 기다려볼까? 생기죠. 그럼요.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다리긴 기다릴수록 점점 악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불안인데 근데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자, 13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 13절. 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누가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이 헤그로 아르 그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네. 이제 2세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나쁜. 예, 뭐 뭐든지 나쁘다고 얘기하고. 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죠. 잔인해. 자,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1세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죠. 야고보를 죽인 사람. 아, 나쁘다. 예, 그러니까 뭐 나쁜 정도가 아니죠. 악랄하고 폭압적인. 그 피가 사람. 지금 대대로 흐르고 네, 있군요. 네, 정말.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그런 아그리빠 2세가 왔어요. 게다가 여러분 버니게는 또 누굴까요? 버니게? 번이게는 빵이게 빵 이름 같기도 하고 예, 번이게 빵 이름으로 지지 마세요 안 팔립니다. 이 번이게라는 이는 아그리빠 2세와 남매지간의 누이예요. 아그리빠 2세 누이. 근데 누이하고 같이 왔어요. 아, 왜 그랬을까? 분위기 좀 심상치 않죠. 그러네요. 예, 여기 이게 지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나, 그것도 남매지간에. 근친상간이네요. 그래, 묻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으로. 이런 불륜을 맺고 있는 아주 시대의 요부였습니다. 아이고. 이 버니게가 어떤 여자냐면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못났다. 네, 그랬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길리기아의 왕인 폴린 왕과 또 결혼을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남자를 버리고 나중에는
오빠인 이 아그리빠 어머. 2세와 함께 온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예. 진짜로 요부네요, 요부. 예. 아주 그냥. 하여튼 아, 와가지고 또 어떤 일을 벌릴지 진짜 아우 진짜 예. 그리고 또 하여튼 모였네요. 계속해서 이 요부가 권력자하고만 놀아놨어요. 그렇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아그리빠 이 그 왕과 이 네. 버니게는 네. 에게 바울의 얘기를 지금 베스도가 막 상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아니, 상의할 사람한테 상의를 아, 해야지. 그지? 네, 네.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상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래. 적당하다. 그러면서 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네. 본문 14절에 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베스도가 드디어 왕에게 상담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한 사람을 구류해 놓는데 바울이라는 인간인데 이 인간을 고소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죄는 없어요. 뭐 우리 로마에 뭐 이렇게 위협을 가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아. 상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있습니다.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드디어 내일은 내일은 그 불안한 내일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와 함께할 아. 내일 더 감사하네. 상황은 꼬여져 가고 그런 거 보면 천부장에게 신문 받았을 차라리, 때가 났어요. 차라리,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베스도가 차라리 돈 바라고 왔을 때가 났어요. 지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지연되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플러스가 되면서 불안한 미래. 네. 거기에 아그리빠라는 인간이 왔습니다. 게다가 혼자만 왔어도 엄청났을 텐데 누구하고요? 버니게하고 같이 왔어요. 자, 이 불안한 미래. 그러나 이 불안함 속에서도 바울은 오늘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바울이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뭐 잠 못 이루었다. 네네. 저 같으면 너무 불안해서 여러분 불안이 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보다 불안의 문제는 사람을 더 피말려요. 네, 네 맞아요. 그런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왜 네. 바울은 이런 불안한 이 불안의 문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한, 그렇죠. 진짜 신뢰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었어. 그게 성우학생처럼 말하는 게 성경을 가장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자, 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네. 그것은 바울이 끊임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련이 됐구나.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면서 성숙해졌어요. 그때마다 확인한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 끝에서 그 문제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라는 네. 것을 계속 아, 경험한 거죠. 천부장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핍박과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네. 도구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말씀은 저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사실 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자각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사실은 미래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노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네. 근데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온전히 믿는 믿음. 그걸 따르면 된다라는 확신을 주시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말 들으면서도 아까 아그리빠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 안 짓고 커밍순 이러시면 어떡하나 나 네. 걱정했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 결론을 지어주실 때 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쵸. 문제 만날 때마다 분명히 해결해 주셨던 주님이 계셨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생기니까 답은 나왔죠. 답이 나온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치. 아유, 그럼. 또 해결하실 거고 아멘.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아래 맞아.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 저 이 말씀 생각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아멘. 얼마나 정금같이 나가겠어요.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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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하겠어요. 나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와 비교하기 위해 언급되는 곤충은 무엇인가요? 1번 매미, 2번 배짱이, 3번 개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